저 두 사이 받아. 동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동 열심히 할 거야. 그물 타고 올라갈 것 같은데 얘는. 유청상 웬만하면 부탁드려줘요. 이 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게 조 PD 친구요. 제가 베스트 무조건 발라드 완벽한 거 하나, 성빈이 하나. 어차피 저쪽에 트로트 나올 거 아니에요. 동욱이가 그 하도 이슈가 되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한 분이 그 섭외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로 곡을 주고 뭔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룹을 줄라 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가 듣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뭐 현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얇은 또 그런 느낌의 목소리니까 거기에 맞는 선곡 해가지고 노래를 좀 들어보고 싶고, 주차이는 또 좀 약간 거친 스타일이니까 노래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일단 성빈은 포기 못합니다. 아니 아무리 돌려봐도 거기가 제일 베스트예요. 제가 봤을 때 선배들은 무조건 네가 한다고 이렇게 던져놓으면 걔는 거의 이까지 맞춰올 거거든요. 120%로 김진욱이랑 박진욱 둘 다 우리 팀이에요? 네. 왜? 제가 방금 락커를 갔다 왔잖아요. 네. 물론 부담스럽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긴장되고 부담스러울 텐데 진욱이랑 진이는 거의 눈을 많이 피하더라고요. 뭐 혹시 시킬까봐. 또 저는 그런 것도 좀 싫어하거든요. 성빈을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상수가 노래를 잘한대요. 저는 상수를 발라드 그 그룹에 좀 넣고 싶거든요. 현이가 상수 노래를 많이 들어봤겠죠. 같이 오래 있었으니까. 현이가 완전 극찬을 하더라고요. 상수 현이, 성빈이 그림도 좀 그려봤었거든요. 발라드로. 황성빈 말고. 이제 윤호 왔나? 윤호는 한번 물어보자. 열정이 있나? 궁금해서 그렇다. 하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하라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선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네가 탑이거든. 저는 영상 별로라고 하시던데. 네가 네한테 취한 게 별로라 했지. 진지한 면에서는 거의 베스트였지. 네가 제일 자신 있는 그건 뭐고? 지드래 무대. 약간 무대 장악력을 원하는. 윤호야, 들어봐라. 무대 장악력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다, 이거. 왔나? 메인보컬 왔나? 현이 노래 자신 있잖아. 너는 발라드를 해야 된다. 저 신나고 잘. 고민이 엄청 올라가는데. 와, 이렇게 통제 안 되는 선수들이 좀 많네. 선배 왔나? 우리 메인보컬 왔나? 이런 거 좀 물어보기 좀 그런데 진이랑 진욱이는 할 마음이 있나? 알겠습니다. 아니, 봐봐. 너는 그래서 물어본다 이거, 진아. 예. 진욱아, 할 거 봐. 예. 진욱이 하고. 예, 네. 진이는? 아, 일단 잘 들었다. 진욱이는 또 생각보다 욕심이 있나 보네. 이게 다가? 아니, 애도 빨리 오면 못했습니다. 이게 다면 어차피 타임 외치고 졌다고 가자. 그냥. 야, 근데 이거 촬영할 때 내가 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었나? 성빈 왔어? 에이스 왔다, 에이스. 성빈 왔어? 든든하다, 든든하. 성빈 안 뒤에 말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메인 보컬이야. 감사합니다. 할 거야? 할 거지? 성빈이랑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기 싫다는 소리잖아, 그건. 그런 마인드면 넌 첫 조다. 재영이는? 이게 우리는 이게 문제야. 시켜주시면 하겠다는, 안 시키면 안 한다는 거잖아. 그냥 안 하겠다는 소리를 최대한 돌려서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여기처럼 현영 봐봐. 부르러 간다잖아 바로. 와이프가 그러던데 영상 보기 전에 오빠 나 진짜 쪽팔릴 것 같은데 나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오빠 나가지. 상대 팀이 너무 센 애가 있어가지고. 누군데? 준영이 고승민. 아이 우리가 이긴다. 형이 아무리 이게 이미지트레이 그려봐도 그 그림에서는 그거 안 나온다. 믿어. 서로 절다가 간다. 막 갑자기 타임해갖고 막 단체 미팅하고 막 그런다니까. 예상해갖고 막 준우 형 올라가고 막 그런다니까. 심사위원 누군데? 그냥 비밀. 감독 오시는 거 아이가? 오시면 좋겠다. 전다. 동백 전다. 심사위원 오시면 전다. 진우가 의자 갖고 절로 붙어봐봐. 재영이 쪽으로 붙어봐봐. 일단 현이 주찬이 성빈이까지 일단 발라드 본선에서 보겠습니다.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노래를. 예선에 했던 노래 안 되고. 그거는 그냥 잔잔말이죠. 아 현이 또 저런 말하니까 불안하다. 아, 저거잖아. 올라가잖아. 맞고 깨워 했는데 막 내려오지도 않고 막 교체돼서 내려오잖아. 그게 무섭다고 나는. 성빈이 힙합. 일단 진이는 무조건 트로트. 일단 연습해. 진아, 올릴지 안 올릴지는 내가 판단할 테니까 너는 연습을 해. 트로트가 맞다. 형 감을 믿어. 윤호랑 상화. 예.
가요. 그러니까 댄스곡. 네가 말한 아까 뭐 지드래곤 노래 같은 거. 정의까지 댄스곡. 이게 우리가 이왕 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뭔가 열심히 준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잖아. 지금 야구하고 있어야 될 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걸 준비해서 하는 거니까 못해도 열심히는 해야지. 노래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신 있는 걸로. 아까 트로트 손 들어봐라. 스케줄 생각 안 해도 된다. 너네 둘은 형이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 집에 가서 시간 될 때 부르고 형한테 보내라 그냥. 그만큼 형은 자신 있으니까 너한테 편애를 하는 거다. 그러면 발라드만 지금 들어볼게요. 우리 대표님이 보고 싶은 거는 진짜 찐득한 발라드. 누가 뭐 부르는데? 나는 나비 부르겠다. 아, 아니 대중성 있는 그걸 좀 불러달라고. 누구한테 취해서 부르는 거 말고 그래도 누구나 좀 알만한 거를 불러달라고. 아, 목소리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와, 이거를? 야, 선배야, 꺼라, 꺼라. 야, 아니야. 야, 감기, 감기 걸려가지고. 와, 좋잖아. 불러, 불러. 아, 응급실 아니지? 아, 불러, 불러봐.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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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이네 확실히. 합격. 난 무조건 합격. 지금 투수 조대. 그냥. 네. 아빠 와 가라 가라. 야 너네 둘이 왜 안 너? 집에서 핸드폰으로 형한테 보내라니까.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거 그 지드래곤 해야 된다. 사랑한다 말은 별로 안 듣고 싶네. Love you. 와 근데 생각 많아지네. 잘해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야 윤호 쪽 생각 많아지게 하네. 약간 하 근데 정말 하 실력은 최상인데 그 영상 찍을 때 지가 지한테 취한 이유가 있었네. 와 정말 잘하네. 다이어트 다 잘하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이랑 좀 약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선배야 너도 뭐 슈퍼패스지만 다크호스 나와가지고 바뀔 수도 있다. 야 윤호야. 네. 어 열심히 좀 해봐봐. 다크 선배님이랑 이렇게 해도 좋아. 아 그니까 너는 그냥 시킨 대로만 하고 자기 생각 들어가는 순간 죄송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봐봐 이 직접 들어보니까 틀리다니까. 아 근데 약간 이거 힙합 쪽에 같이 해도 될 것 같아. 와, 성빈이랑 윤호랑 같이 해도 재영? 아 재영이도 셋이 해도 될 것 같긴. 근데 저기도 너무 뻔해요. 두산이랑 준영이 묶어가지고 뭐 발라드 하나 느끼고 승민이 넣어가지고 뭐 도입부 시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너무 뻔하잖아요. 드롭트 밀고 나가끼고 두성이는 뭐 준영 그냥 따라다니끼고 호준이 뭐 힙합 한다 끼고 보고 이름 뭐예요? 혹시 탐나는 선수 있어요? 상대팀에서? 네. 솔직히 호영이를 살짝 그 노래 그 봤죠? LG 있을 때 하는 거 그 정도면 민수니까 올릴 수 있거든요. 아 진짜로 호영이 잘 올라갈 것 같아. 잘 할 것 같아. 센치가 호영이를 줄까요? 호영이 좀 탐나는데. 아, 그림 좋잖아요. 어차피 우리한테도 트레이드로 와가지고 잘했는데. 저한테 트레이드 오면 또 더 잘하죠. 아, 최대한 다 올라가면 좋긴 한데. 그래도 훈이도 들어봐야 되니까. 네, 또 괜히 또 그래도 같이 하는데. 전미르, 이정원, 이상화. 네. 발라드. 네, 발라드. 네. 미르한테 좀 미안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졌습니다. 거의 원픽이었는데, 미르가. 이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또 쉽지 않네. 근데 여기 좀 많이 모아놨긴 했네요. 준영이까지 있으니까. 잠깐만. 이사님 되셨다고? 저 이사님. 네, 제가 승진시켰어요. 우리는 아이돌 한 명 해야 돼. 민석이랑 준우랑 호준이 하고 이제 해서 거기 랩 들어가는 노래로. 트로트는 저기 동욱이. 형, 동욱이는 이름이 바뀌었던데요? 자욱이로? 준우랑 민석이랑 아이돌 하려면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 진승현? 저쪽에 슈퍼주니어 신동 느낌으로 준우, 승현이, 민석이, 호준이 네 명 넣으면 약간 동방신기 느낌으로. 너무 옛날인가? 동방신기면? 아 그러면 저 데이식스 데이세븐 승현이 때문에 돼지세븐 데이식스? 치어리더 분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동욱이 뒤에 자오가 뒤에 이거 댄스 좀 해주면 안 되나? 근데 동욱이 안 뽑, 맨 처음에 안 뽑았거든? 아 근데 계속 막 잔상이 남는 거야. 사실 순천 출신은 틀리긴 해요. 마을에 간 스타일이어가지고. 두산이가 진짜 래퍼같이 생겼는데 잘 놀더라고. 와, 두산이랑 호준이랑 붙이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보근이랑 그래
단짝끼리 하면 되겠다. 보근이랑 두성이랑. 와, 너무 인기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사실은 제도가 있긴 합니다. 무슨 제도? 트레이드 제도가. 우리 트레이드 할 사람 없는데. 저쪽은 저희 탐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없어. 들어와. 네. 목 좀 풀었어? 앉아 앉아. 너네 아이돌 그거야. 데이식스라고. 너가 리더야. 대라. 데이식스. 노래 한 번 했네. 지금 오디션이야. 갑자기 얘네 블락비 생각났어요 지금. 피오 있죠? 피오 목소리 안에. 야! 니네 블락비 하자. 안되겠다. 랩 호준이 있잖아. 네. 이따가 호준이 있으니까 호준이 오면. 아 맞네, 호준이 있네. 강현이나 이런 애들 자오가 코러스 넣으면 되겠네. 장두성 이런 애들. 아직 있어 오디션이야 니네. 거기 다 전부 대기하고 있어. 밖에 대기하고 있어. 소영이 형은? 인사해. 인사해. 나 미리 일찍 왔잖아. 오디션인 거 알고 왔지? 몰랐습니다. 회의하는 줄 알았는데. 무슨 회의를 해 니네가 나랑. 너 왜 양말 안 신고 왔어? 거신이야? 오늘 니네 하는 거 보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 무대를 올릴지 말지. 이거 호영이 형 왜 있었는데? 니가 형 하든가. 내가? 전 라이브로 떠나는지 보겠습니다. 오! 수영 일로와. 일로와. 앉아. 고생했어. 나가. 도사! 완전 래퍼 스타일 나오는데. 약간 조교 느낌 났네, 모자가. 좀 얌전하고 불러도 됩니까? 아유,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미만으로 설레지 않을 야, 한 곡만 더 해봐. 지르는 거 있지. 좀 높은 거. 천상에 부를 수 있어? 이거 알아? 불러보겠습니다. 불 켜주세요. 패스! 우리 수사님! 수사! 네. 잘해보자. 네. 됐습니다. 다음 누구예요? 서동욱입니다. 차오기 왔어? 저기 왔어? 예. 차와. 운동했어? 예. 운동 빡세게 나왔어. 아, 잘했어. 선생님, 지금 사장님이 고민이 많아. 혼이고 아신가? 어, 알지, 알지. 빈이 불교해주세요. 합격. 야, 너 동욱이 맞지? 마이크 잡으면 사람이 달라지세요? 아, 돈 패션은 또 왜 이러는 거야? 잼민이 패션이네. 감성 발라주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혹시 안고 있어요? 여보세요? 안고 있어요. 찾아있어. 좀 천천히. 민서가. 네? 자신있게 좀 더 부르면 되겠다. 한 곡 더 부를 수 있어?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어. 뭐. 중복 먹고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뭐. 아. 어, 많이 내려도 돼. 괜찮아. 정확하게 부르는 게 좋지. 목소리 바뀌었어. 민서가. 앉아봐. 네 목소리랑 안 맞잖아 지금 이거는. 따라할래. 아니, 너는 지금 약간 목소리 좋단 말이야. 아 진짜 이거 성공 미스야 지금. 마지막으로. 아 질척거리지 마. 아니 괜찮아 얘 말은 들을 필요 없어. 형이 사장님. 난 힘이 없어. 취소 돌려주는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딱 명동 꼴리기 딱 하겠습니다. 요즘에 조금 어린다. 민석아, 이거잖아. 네. 슈퍼 패스. 민석이 형 같이 가야지, 우리랑. 야, 제가 하고 온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해.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것도 컨셉이지? 코피 난 것도 컨셉이지? 코피 난 거, 아, 그거 진짜 난 거야? 목걸이 하나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해볼까? 다시 없습니다. 하나 더 복습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근데 무슨 랩이든 다 잘할 수 있는 거잖아. 예스만 하면 돼. 그러면 축하해. 슈퍼맨스. 나가 있어. 예. 떨린다. 와. 마음대로 떨리지도 않네. 와우! 좀 긴장했지? 네. 뭐 어떻게 한 곡 더 할래? 네. 많이 할 수 있게? 더 높은 걸로 해보겠습니다. 고구나, 너 일단 보류야. 알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네. 보컬 선생님 오시거든 나중에. 네. 티칭 받으면 끝나겠다. 그럼 자신 있습니다. 너 그게 내가 하고 싶은데. 야, 일어서 오디션이 뭐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말고. 그, 시간 속에 그거 한번 가자. 나얼. 앉아봐. 얘는 뭐 말해 뭐해. 우리 팀의 히어로인데 지금. 슈퍼패스. 네. 우리 다 끝났죠 우리 애들. 네. 노래. 아 네. 우리 저러 갑시다 그럼. 아 많아 세 팀 많으면 세 팀. 적으면 두 팀 정도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최대한으로 좀 협조를 좀 잘 해줄 수 있도록. 안 뽑혔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야. 걔네 니네들 뭐 조금 더 잘하는 애들이 이제 뽑힌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민서가. 네. 알았지. 아, 새 곡 부르는 건 너밖에 없었어. 아, 근데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열심히 준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악수 한번 나가자. 만식. 너, 난 아니야. 고생했습니다. 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웃긴 애들. 언제 발표해 줘요? 지금 빨리 발표해 줘요. 두성이, 강현이, 동현이. 단체 카톡으로 그 불러갖고 그냥 불합격입니다. 딱 줘요, 그냥. 카톡방에 나가주시면 됩니다. 잔인하게. 네. 오, 탈락자 발표. 장충 선수가 각방도 아, 나갑니까? 빠르게 나가주십시오. 그래. 빠르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빨리 끝냈어, 그리고. (웃음) 4사팀 이길 것 같으세요?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비하죠. 준영이 형은 너무 진부하고 지금 미리 있잖아, 지금 미르 믿고 보는 카드가 하면서 잘 봤어요. 저 좀 준영이 형 말고 없거든요. 부담스러운 게 갑자기.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너 손톱이야. 어, 와. 최준영 이길 사람 있어, 여기서? 벌써 졸려. 야, 우리 팀 발라드 가지 마. 안 되겠다. 결정하실 수 있게 의견을 전달해. 아, 곡을 선정할 때는 높은 곡을 안 하시는 경우가 좋을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니네 노력만이 살 길이다. 소리를 되게 이렇게 퍼뜨려서 이렇게 낸다든지 아니면 힘을 너무 누르고 이렇게 소리를 낸다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무대에 가셨을 때도 보통 긴장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짝다리를 이렇게 짚어요. 그 소리의 밸런스를 맞추는 여러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제 리트릴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거 혹시 해보신 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해볼게요. 시키면 잘해 애들이. 누가 더 잘 된다 이거. 성실해 애들이. 자, 저희 해볼까라고 생각. 이렇게 드셔야 돼요. 하면 안 되는 거는 이러면 안 돼요. 아마 대다수가 이렇게 드실 거예요. 돌아서 해보세요, 해볼까? 자, 해볼까? 보실게요. 춤출 거라서. 춤출 거라서. 춤출 거예요? 네. 그 좀 의상 좀 준비해 주세요, 나중에. 춤 선생님들 섭외해 주셔야 돼요. 아픕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아, 진짜요? 네. 이게 노래는 우리 팀에서 윤우가 제일 잘해.
아픈 애들이 춤을 추겠대 자기네는. 갑자기? 이정훈, 박진, 김진욱, 전미르는 댄스팀을 만들어 얘네는 네 명이 춤을 추겠대. 아... 그래서 좀 빡세. 없어. 노래를 할 애가 없어. 일단 몸이랑 배워볼게. 와... 정리해 네가. 네, 하여튼 그렇게 잘해가지고 통화해. 나중에 통화합시다. 고생했어.